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코스모화학도 신소재와 마찬가지로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는 좀 열심히 버텨주고 있는 느낌이 나와요. 얘가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졌으면 뭐 완전히 좋았겠죠. 이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.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밀렸다라고 하면은 밀리는 거는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우리는 여기서 일단 좀 잡아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 라인을 우리가 매도 영역으로 좀 잡아놨는데 올라오는 척하다 밀렸거든요. 그러면 타이밍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얘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허용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허용해줄 수 있는 영역 구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얘가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버티기는. 왜냐면은요, 얘가 지금 일단은요, 고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저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들어서 버텨볼 수는 있죠. 근데 그 저점의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. 일단은요, 가장 좋은 부분은 이 검은색 선을 지켜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? 이중 바닥이든 삼중 바닥이든 21선 이렇게 있겠죠? 그럼 여기 라인에서 이런 액션이 나오다가 이렇게 뽕 하고 튀어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2차 전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. 2차 전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. 여기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려 내려갔는데 이 선마다 이 저점마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세가 버텼던 자리가 이탈이었어. 물론 이탈이 되고 뭐 빠른 시일 안에 뭐한 2, 3일 정도 그 안으로 확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 45,000원 뭐가 됩니까?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일단 흐름이 무너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. 지켜보고 있고 일단은 여기서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떨어지고 있는 요 21선이라든지 121선 그다 요게 21선이죠. 여기가 21선, 그다음에 여기 61선과 121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요. 요 고점 라인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여기를 돌파해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눌림 지지 반등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. 이 검은색 선까지.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.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어떤 액션으로 이 검은색 선까지 올라오는지도 지켜보면서 영상 매일 찍어드릴 거니까 함께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제 영상을 찍으면은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거든요. 클릭하시고 넘어오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저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. 이번 주 저희 목요일이 끝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어요.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실게요. 초대할게요. 그러면 저희랑 같이 OT를 할 겁니다. 어떻게 매매를 할 거고 비중은 또 얼마씩 나눌 거지?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같이 매매하는 건데,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뭐 합니까? 종목 매수 들어갈 거예요.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같이 들어갈 거예요. 저희 집안, 이번 주, 다음 주 같이 매매하면서 수익 난 것들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휴가 떠나세요. 지금 여름이기,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가 다녀오실 수 있도록 휴가비 조금,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미친 듯이 매매를 같이 해보자.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